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지방에 내려왔는데요. 오늘 산에 있는 계곡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글의 법칙 보면은 굉장히 큰 진거미새우 이런 거를 많이 잡아서 먹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진거미새우가 이런 계곡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시골에 놀러 가거나 그냥 피서 어디 놀러 갈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계곡에서도 그런 큰 진거미새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친구를 잡아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빵이요. 빵님이랑 호가예요. 호가씨랑 아니 나랑 브림이랑 좋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왜 와 껴가지고 그래. 야 이런 게 있어야 드라마야. 아 진짜 그 쓰리. 자 여러분 이제 맨손으로 잡기 앞서서 야간에도 잡을 거긴 한데 우선은 통발을 준비했어요. 업복이랑 두 개 통발 준비했는데 이거 아까 보고씨가 30만원에 사왔다고. 네, 지금 방금 마켓에 살 거예요. 30만원에 사와서 저 29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1000원 세이. 네? 1000원 세이. 299,000원. 네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 30만원짜리인지. 자 우선은 넣어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야 이걸 하나씩 들고 가서 좋아 보이는 포인트에다가 설치를 뭐 상류 중류 하류 해가지고 넣고 최대한 많이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잡구만. 저 이거 세 개 각자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 골라야지.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 거가 이와 이보. 어헤헤. 어폭이. 어폭이 어폭이. 나 어폭이 그래? 나 어폭이 좋아. 어폭이 좋아? 남잔 주먹. 당연하죠. 가위바위보. 역시 여자친구. 아 맞다 먼저 골라요.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는데? 아 네모냐 동그라미냐 이게 또 차이가 다르지. 있거든. 이게 왜냐면 들어가는 면적이 다르잖아요. 아 빨리 골라요. 나 네모. 아 나 또 저걸로 했줄 알았는데. 내가 네모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그래서 빨리 고르라고 한 건데. 자 몇 마리 잡는지 한번 4개에서 뭐 4개라도 한번 하시죠. 4개에서 진거미한테 한번 물리기. 아 진찐으로 제일 큰 애한테. 제일 큰 애한테. 오케이. 오케이. 어디 여기 물리기 여기. 제일 연한 살. 여기 밑에 살. 여기. 여기. 그만 하래. 외보 오케이. 나 이거 외보 나 또 줬어. 하류. 나 하류. 하류. 나 상류. 나 중류. 오케이. 광님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 여기. 설치를 하고 이제 야간에 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통발 설치를 1순위로 하는 거예요. 오, 지렸다. 요새 통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통발 유튜버 인정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설치해도 잘 들어가요. 맞아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이거 꼴등만 안 하면 돼요 이거 보면. 오케이. 아, 오 좋아. 여기 내 포인트. 여기 제 포인트거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중요. 그래님이 던져주세요. 여보세요. 네 그렇게 뭘 다 해주면 안 들어와요. 떨궈버려. 무심하게 올리는 무심하게. 아 그냥 바로 가요 그냥. 필요 없어? 아유 저 끈 필요 없는데 설치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헤집어 주면 애들 놀라서 나온다고요. 에? 없다고도 안 했잖아요. 에헤 괜히 진 거 같고 괜히 내가 이긴 거 같고. 보고씨 여기 통발 이런데 괜찮지 않아요? 아 여기 딱 통발 포인트네. 던져버려. 장어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근데 여기 민물장어 있겠다. 어 이게 포인트 좋은데? 아 이 포인트 좋아 진짜. 낙엽도 엄청 많이 있고. 끝났어? 아니 자 또 이거 투작업이 들어가야지. 아 뭐야 나 혼자 투작업 안 했는데. 또 치트키 쓰네. 한번 먹어. 아우 진짜 그래도 야간 되기 전까지 심심한데 한 마리만 좀 잡아볼까잉? 어 포인트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얘네는 작은 돌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납작한 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딱 들면 바로 있죠. 오, 자, 어디. 바로 있잖아요.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한번 해. 손으로. 오케이. 와. 아, 우와, 진짜 빠르다. 이동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와, 또 찼어. 아이, 도망갔구만. 자크다 여기 앞에. 여기. 빨리. 엄청 커. 믿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우와. 얘는 키를 해야지. 여기 뿌려주세요. 큰데? 야, 크다. 야, 진짜 크다. 진짜 커. 아, 역시 롱브루. 역시. 락이. 이럴 때만 락이. 오. 사이즈 미쳤다, 그죠? 어, 얘 거만한데? 팔짱 꼈어. 혼꾸녕이야겠구만. 우와, 얘 진짜 큰데요? 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두드럭 진거미새우. 그냥 진거미새우랑 두드럭이랑 좀 다른 건가요? 저도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학계에서는 같은 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는 부르님 말 믿고 다른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니 같다
일단은 갔다라고 하던데. 아, 지금 화낼 뻔했어 지금. 너 지금 화낼 뻔했어. 아, 나기 발끈하지 마. 나 그 예민해. 넣고. 넣고. 그냥 물로. 네. 아, 이거. 와, 나이스. 와, 와. 커, 커, 커. 여러분 이런 나이스. 희열이 있습니다. 작은 거보다 큰 거 보면 미치지. 생물이 저거 눈 돌지. 눈 돌아. 와, 이거 오케이. 크죠? 이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좁은데. 저는 이런 좁은데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 뒤에서 다 열심히 잡고 있어요. 큰 거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무조건 있겠다. 이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오, 있다, 있다.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와, 찾았다, 찾았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죠. 우선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걸 잡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유도를 해줘. 와, 다른 데로 도망갔어. 어, 여기, 여기, 여기. 큰 애 있다. 더 큰 애 있었어. 자, 우선 한 마리 잡았고. 나이스. 자, 육지에 두고요. 체크할 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야, 큽니다. 이겁니다, 바로. 야, 우선은 잠깐 있는데도 뭐 몇 마리 잡았네요. 우선은 얘네들 여기다가 묵혀두고 저희가 밤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약 5시간 정도 흘러서 이제 야간이 됐어요. 오, 여기 나 바로 나왔어요. 큰 거. 바로 있어요? 큰 거 바로 있어. 큰 거. 여기 보이죠? 아, 어디? 여기 여기. 어, 별로 안 별로 안. 근데 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한 마리 잡았어 일단. 엄청 많네. 보이시죠 여기? 담배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지금 많이 있다고 벌써 들어왔거든요. 한번. 오, 뭐야? 버들 지금. 아, 도망간다. 한번 돌 들쳐. 오, 여기. 그 오, 거거거거거. 거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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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찍게 찍게. 뒤에 사수했어. 같이 같이 같이. 커플. 이렇게 세워. 하나 둘 셋. 어, 왜 안 움직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오, 나이스! 한번 꺼내보세요. 오케이, 찍게 큰 게 재밌지. 한번 물려보세요. 오, 이야, 나이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키우고 야, 싶어. 괜찮다. 네, 저 키워봤는데 잘 자라요. 아, 잘 어, 예. 자라요? 네, 산란도 하고. 이거 아까 그 잡은 것만 하다. 근데 더 큰 게 있겠죠? 더 큰 거 아, 훨씬 많아요. 더 큰 거 있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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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크다, 크다, 크다. 하나, 둘. 오, 오, 잡았다. 오, 오, 어디 갔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잡았다. 오, 굿. 오, 기술 좋아, 역시. 여러, 빨래기. 여러, 사다 버려. 아, 설마. 설마, 왜 그래? 야, 잡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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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 보이죠? 야, 야, 뭐야? 아, 진짜로? 잡았어? 우와. 잠깐, 나 소름 돋았어. 야, 이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야, 이런 거 처음 봐, 나. 아니, 왜 여기 자고 있냐고, 얘. 나는 픽시 프로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왜, 나 외래 좀 나온 줄 알았어, 나는, 픽픽인 줄 알았어. 난 솔직히 안 믿었다. 아, 그래, 나도 보고 안 믿었어. 와, 흥수개그리가 있네. 와, 이게 말이 돼? 여기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야,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저 엄청 움직여. 여기 잡으면 원래 잘 안 움직여. 어, 형, 이거 좀. 양서류 공포증 있거든요. 어, 와, 눈 뜨는 거 봐. 깼다. 잠에서 어, 이제 깼네. 깼네, 이제 깼네. 와. 야, 진짜 대박이다. 근데 브리님 좀 특이한 거 얘 검어초 개체. 어, 색깔이 좀 그러니까, 다르네. 원래 이 황소개구리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제 그린빛이 돌아야 되는데 초록빛이 돌아야 되는데 원래 초록빛도 돌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얘는 여기 입 봐봐. 초록빛 돌잖아. 여기. 근데 입 봐봐. 근데 거의 안 도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검해가지고 이게 픽시프룩인 줄 알았어 처음에. 우선은 통발을 걷어서 한번 보고 여기 마리수 먼저 세죠 그냥 바로. 자, 여러분들 여기 원래 나중에 확인하려 그랬는데 지금 이 황소개구리 때문에 방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보고형 어폭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이거 물리기지? 어, 물리기야 물리기. 자, 과연 몇 올라옵니다. 마리? 없다. 어? 어? 뭐야? 뭐야? 버들치야? 버들치야? 버들치, 야, 버들치. 왜 이렇게 뚱뚱해? 돼지 버들치 두 마리 끝이에요. 지금 하면 0마리 이렇게. 아니, 개체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 뭔가. 이거 뚜껑을 밑에 열 수 있어? 네, 여기. 그러면 이제 황송이구리를 여기 넣어둘게요. 얘는 생태유전종이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아,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진짜 큰가 봐. 이게 안 들어가 버리네. 아, 여기 머리 여기 넣으면 되겠다. 머리 여기 들어가? 들어가? 얘 생각보다 유연해요. 어, 다리부터. 다리 좀만 조아줘요. 다리 여기 넣고. 못 만져요. 여기 손 넣어. 야, 성만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응.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다음 걸로 해야 돼. 다음 통발에 넣어야겠다 그냥. 할 수 있어. 자, 얘네들 방생. 가라. 어, 여기 한 마리 있어. 아, 나는 여기 황소개구리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도 못 했는데. 아, 나는 황소개구리 하길래 뭐지? 했는데 바위인 줄 알았는데 돌멩인 줄 알았는데 진짜 황소개구리네. 다시 한번 넣어볼까? 자, 너무 쑤셔 박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잠시만요. 뭐, 앞에 다리를 다리만 될 것 같아요. 다리만 들어가면 들어가줘요. 아니면 다리 뒷다리부터 넣어요.
이게 더 잘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오, 나이스. 이런 절대 못 나오지. 절대 못 나와요. 아, 예, 여기 혹시 몰라. 아, 다다. 좋았어, 포에. 다다버섯. 아, 여기 통발 내 건데 기대되네. 아,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제 포인트거든요? 우리 스팟 너무 좋은데, 지금? 와, 이게 어두워, 칙칙한 거 봐. 무조건 있겠구만. 얘네 은근히 어두워, 칙칙한 데 없던데, 여기인데? 아, 그래요? 하하하. 여기 나와 있었네. 얘네 얕은 데 많아. 얕고 물이 맑은 데 많더라고. 아, 물 깊은 데는 물고기 많잖아요. 왜 이래? 잠깐만. 다시. 왜 이래? 어, 야, 힘이 좋구만. 들어가, 이. 오케이, 그냥 바로 통발 바로 봅시다. 어, 통발 먼저 받읍시다. 물 흐트러뜨리지 말고. 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앞에 있네. 어, 뭐 있네. 오! 버들치 개 많아. 잠깐, 버들치 열 마리, 징검이 한 마리 해주면 안 돼? 안 돼. 이게 징검이. 콜. 오! 뭐야, 이게. 여기, 저기. 저 풀어주세요. 바로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풀어주죠, 여기다가. 좋아요. 징검이는 인정. 징검이 있을까? 아, 징검이 없을 것 같아. 한 마리만 있어도 사실 꼴등은 아니다. 아, 진짜로. 맞아, 진짜. 하나, 둘, 셋. 짜잔. 네? 우와, 한 마리. 두 마리. 징검이 커, 개 커. 두 마리. 잠깐, 버들치 먼저 살려주세요. 버들치 왜 이래 크게 이거. 야, 버들치. 버들치 먼저 살려줄게요. 자, 버들치는 다 방생. 와, 얘 진짜 많이 먹었어. 잠깐만, 카메라 끄고 먼저 살리죠. 버들치 다 방생. 여기 한 마리 있다. 야, 여튼. 오, 커, 근데. 여러분, 여튼. 저 한 마리 나왔다. 아, 두 마리. 아, 근데 얘 진짜 크다. 어, 얘 진짜 커. 어, 대물까지 한 마리 잡으셨네. 아, 벌칙 수행. 아, 푸르님. 이미 했다. 감사합니다. 아, 얘 왜 이렇게 화났어. 들어가. 아, 들어가. 자, 근데 혹시 있나? 통발에 한 마리나 더 있을 수 있어. 우선 꼴등은 아니에요. 어, 야, 뭐야. 아, 이거 타이거세요. 완전 새끼 징검이. 어, 야, 다리 있어. 오, 징검이네. 야, 너무 귀여워. 나이스. 놔줘야 돼. 세 마리네. 나이스. 진짜 세 마리네. 오, 저기 밑에 개, 우와, 개 커. 개 커.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오! 들어가. 오, 저거 진짜 크다. 제일 커, 제일 커. 저거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크기다, 저거. 형, 갖춰 와야 돼. 잠깐만. 와, 이거, 와, 이거 제일 커. 잡아야 돼, 이거.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잠깐만. 제대로다. 야, 올라가. 와, 진짜 크네. 여태까지 잡은 거지 제일 크다. 제일 커. 집게 운전해야 돼. 나 지금 여기 물고 있어가지고. 탈래야 돼. 팔 뜯어질까봐. 탈래야 돼. 우와, 제일 커. 벌레 먹었어. 오. 우와. 야, 야, 팔이 진짜 크다. 우와, 얘 제일 큽니다, 여러분. 제일 그러니까. 커. 이거 집게까지 하면은 진짜 한. 이거 한번 손 비교 누구 할 수 있어요? 10cm 되겠다. 우와, 진짜 와, 크다. 진짜 크다. 여기 손 불어. 아, 야, 진짜 불었어. 큰 징검이세요. 나 올라봐. 체험하면 해. 너가 잡았는데. 인사해야지. 자, 넣어줄게요. 와, 넣어줄게요. 어우, 발견 잘했다. 근데 웅덩이가 크니까 큰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빵님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몇 마리나 있을지. 저기, 어, 여기다.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아, 여기다. 여기 끈 보이시죠? 여기 있다. 오, 물고기 들어갔네. 이야, 오, 물고기 개 많아. 야, 물고기는 많다. 제발 버들치. 아, 제발 징검이. 야, 버들치 파티인데 지금? 와, 플리즈. 와, 올려봐. 야, 제대로야. 와. 우와, 미쳤다. 이거 어디서 보지? 야, 방생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생해줘야 돼서. 그러면 그냥 어, 여기다가 해서 그냥 털어버릴까요? 네, 털어보. 여기 밀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해보실래요? 제 징검이만 캐치해볼게요. 아예 뭐 다 보이니까 징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없는 건데. 버들치 존이네. 아니야,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아예 없다. 없어. 진짜 없다고요? 아, 그럼 여기 없어요. 부어볼게요. 이야, 와이씨. 야, 버들치밖에 야. 없어. 없네. 야, 온리 버들치인데? 진짜 한 마리도 없다고? 어. 나오는 거 봐. 와, 이게 뭐야? 야, 버들치 봐봐. 자, 얘는 대상어가 아니니까 방생할게요. 아이, 두 분 다 포인트 왜 그래요? 징검이가 없네요. 두 분 다 꽃을 피면 되겠네. 동점이니까. 아니죠. 왜? 또 마리수라고 하려 그러지 너 또. 아이, 마리수가 다른데. 에, 똑같아. 여러분, 얘네 싹 다 방생할게요. 하나하나 다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소중하게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빨리 우선. 이거 잡았어? 제발. 아니야. 여기 밖에 있잖아. 잡았어. 이야. 크네. 제발. 잡았어요. 어, 벌칙 해주세요. 우와. 벌칙 해주세요. 벌칙. 안 돼. 오, XNX. 케이진털 X. 들어가. 오, 크네. 아, 큰 거 맞네. 여기 돌을 던지니까, 돌을 뒤지니까. 잠깐만. 여기 안에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한 마리. 아, 여기 아래쪽에 많았구나. 여기 안에 한 마리 더 있어.
상류에 없고 아래쪽에 많았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몰렸나 봐요. 이거 물살 따라. 오! 우와. 오! 고고고고. 진짜 커. 바로 잡아. 바로 잡아. 오요. 이야, 얘 진짜 크다. 대대로다. 그래, 이런 애들 돌아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와, 이렇게 얕은 데 있다고? 근데 딱 보면은 그냥 막 돌아다니네요, 여러분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류 쪽에 많아요. 하류에 다 있었네. 여기도 많겠다. 아. 오, 여러분 보이세요? 큰 거? 나이스! 잡았다! 크다! 아! 아, 얘 꽁무네. 이게 진짜 안 아픈 거 같아도 진짜 아파요, 여러분. 아, 거기를 묻냐? 와, 여러분, 이제 채집 종료했습니다. 지금 거의 수십 마리를 잡았는데, 한 열 마리씩 딱 나눠가지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수량이네요. 제가 좀 큰 애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이야, 보이시나요? 다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집게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cm는 훨씬 넘을 것 같고, 얘네가 최대 사이즈가 여기 몸통 길이만 했을 때 한 6에서 7cm? 최대 막 8cm까지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두드럭 징거미 새우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번에 학계에서 뭐 두드럭 징거미랑 한국 징거미 새우랑 한 종이라고 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큰 사이즈는 한국 징거미 새우나 두드럭 징거미 새우 그냥 아무렇게나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혀 큰 애들이 우리나라에는 딱 이렇게 몇 종류가 있죠. 자, 무튼 잡았으니까 좀 몇 마리 데려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원에 좀 기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